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 유승민이라든지 그쪽 진영에 뭐 그쪽 진영이라기보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돈봉투를 돌리고 뭐 이재명의 리스크가 아무리 커도 거기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기 진영, 자기 정당 내부에 총질을 하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를 싸잡아서 또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 3인 고문에 대해서 해촉한 것을 놓고 이게 김기현의 뜻이 아니라 대통령 용산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MBC에서의 발언이 문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MBC의 홍준표 시장이 출연을 해서 유시민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그때 그 방송 그러니까 MBC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 갈 때도 태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 방송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 함께 출연해 가지고 좌파와 함께 출연해서 어울렸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김기현 뜻이 아닌 홍준표 해촉은 용산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에 말하자면 부산의 그 일광 횟집에 참석해서 시도지사들 모임에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도 왔는데 대통령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이 맞든 안 맞든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자기 당에 관해서 음모론을 펴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준석은 끊임없이 당 안에서의 그 자기 진영에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영역 자기가 확보할 공간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게 이제 그 이준석의 한계다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날 홍준표 시장의 상임 고문직 해촉과 관련해서는 상임 고문은 명예직에 가깝다. 당 대표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켜놓은 건 정책 내놓으라는 얘기했는데 정책을 내놓으니까 해촉했다. 또 당 대표에게 당 상황에 대해서 조언하라는 자리인 상임고문이 조언을 했더니 잘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위원장이 정책을 내놨는데 정책 얘기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정책이 아닌 뭐 이 뒤집어 씌우기 말하자면은 뭔가 표퓰리즘을 대표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말 안 된다라고 했고 홍준표도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저격 조언과 저격 내부 총결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아마 이준석도 알 텐데 이준석도 자기 당원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격 또 총결을 하고 있는 것 요게 해당 회계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 대선 후보를 지내고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이력을 가진 분은 홍준표 시장과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건물을 김기현 대표가 해촉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이준석은 주호영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재형이고 협상형으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량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개입을 제가 받아줄 때 김기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었다. 홍준표를 과거에 입당할 때 이제 자기가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때 김기현 대표와 논의를 해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면직하는 건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그럼 용산의 뜻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MBC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지난 9일 날 MBC 100분 토론 천회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치 초보기 때문에. 자,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용기도 안 태울 만큼 봐주기 싫은 방송사 좌파 방송에 가가지고 좌파들이랑 어울렸다고 해서 불편해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 또한 MBC 기자를 안 태웠지만 그 나중에 순방 갈 때는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야말로 혼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이렇게 막 술을 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술을 놓다가 자기에게 거슬리면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런 게 이준석의 정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100분 토론 발언이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해촉했다는 이준석의 일부 관측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대통령하고 관계없더라. 지난 6일날 일광 횟집에서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김기현 대표의 개인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개인 결정이다. 자,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계속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게 뭐 김기현 대표가 좋은 의미로 판사 출신이다 하지만 뭐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사실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만한 내용들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음모론을 내셔가지고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하는 소리인데,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이준석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자기 당을 비판하고 흠집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 정치 건달이다. 그래서 아주 못 배운 것만 배웠다. 못 배운 것만 배웠다. 아주 나쁜 정치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안 좋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준석이다. 뭐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 말한 것처럼 연탄 가스가 소리 없이 싹 올라오듯이, 바퀴벌레처럼, 뭐, 안 좋을 상황 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자, 집안 싸움도 밖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그거 나서가지고, 다 알게, 이렇게 비판, 동조해가지고 비판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준석이가, 정치를 너무나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인이 개인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좀 알아보든지, 그래서 뭐 아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체에 나와가지고, 아,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추측하거나 생각해야 될 것을 마치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의 배운 정치라는 것은 꼼수, 정치 공학,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 내부 총질, 이런 정치만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당에서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이 징계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 정치, 젊은 정치에서 볼수 없는, 젊은 정치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꼼수가 지금 이 젊은 정치를 다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젊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꼼수 쓰고 비판하고 자기 당에 저격하고 이런 것들 계속 이어져 오니까, 자, 이준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젊은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은 여러 가지로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